오늘은 영육을 쌍전하는, 그러니까 건강과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함께 닦는 법을 좀 강조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정신 건강 닦는 법이야 뭐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좀그 육체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서 육체 건강까지 이런 식 개념으로 관리해 가면 좋겠다 하는 거, 그 얘기 하나 드리려고요. 요즘 식 표현이 아니지만 영육쌍전 이랬는데 영과 육을 쌍으로 온전하게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요. 그러니까 심신 건강이에요. 심신 건강 어려운 말이. 이것도 어렵나요? 심신 건강. 심신 건강. 그래서 정신 건강, 육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게 뭐 재밌으실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 재밌게 들으세요.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둘로 생각하지 말자. 같이 닦자. 그래서 같이 닦으려면 정신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닦나요? 명상. 옛날 선비들이나 그 스님들이나 제일 중시한 게 이렇게 정예쌍수죠. 명상과 지혜, 그렇죠? 명상과 지혜, 명상과 지혜고요. 보시면 요 명상이 그러면 정신을 리셋시켜 주죠. 정신 리셋. 지혜는요. 지혜는 자찜을 관리해 주죠. 자찜. 자명하냐 찜찜하냐. 자명하냐 찜찜하냐 판단은 지혜가 하죠. 그리고 정신 리셋은 명상이 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죠. 명상.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리셋돼야 자명한지 찜찜한지가 선명히 잘 파악되죠. 그리고 또 자명하고 찜찜함을 잘 관리해 줘야 또 명상도 잘 되죠. 정신 리셋. 정신도 잘 차려지죠. 이렇게 해야 돼요. 명상을 하면 육근의 이 주인이 될수 있죠. 명상을 하면. 그것도 기억하시죠. 정신 차리면 내가 육군의 주인이 된다. 네, 육군의 주인이 된다. 마음 작용이라는 게 생각, 감정, 오감이잖아요. 육군이라고 하면요.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안이, 비설, 신의, 오근. 오감과 마음 해서 육군이잖아요.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이죠. 생각, 감정은 마음, 오감 작용. 그래서 사실 오감과 생각, 감정이 다 우리 마음 작용의 전부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좋다, 싫다, 따지고. 요런 이 육근작용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진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육근의 주인이 되고, 정신 차려야. 지혜라는 건, 명상이 정신 차리는 거면요. 정신 차림이면, 정신 리셋이니까 정신 차림이라고 하면, 지혜는 알아차림이죠. 그래서, 자명 찜찜을 계속 알아차려 줘야 돼요. 자찜을 알아차려 줘야 돼요. 자명하지 찜찜하지. 이걸 내가 하면 자명할지 찜찜할지. 그쵸? 요거 지혜가 이거 못 알아채 주면 명상이란 건 정신을 그쪽으로 모아주는 건데 몰입이잖아요. 모아주는 건데 자찜이 판단을 못 하면 판단력이 떨어지면 이 명상만으로는 못 버티죠. 판단을 안 해주면. 찜찜한 짓을 자꾸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 이제 육신으로, 이건 이제 잘 아시겠죠? 육체로 가면은 명상 자리에 제가 운동을 놔볼게요. 지혜 자리에 식단을 놔볼게요. 어떠세요? 느낌 오세요? 운동과 식단 관리.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같이 해요. 운동을 하면요. 정신 리셋. 육신이 리셋되겠죠? 식단은요, 자찜 관리요. 내 몸에 이게 들어갈지, 들어가서 자명한지 찜찜한지 관리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식단이죠, 지금. 음식. 그, 뭐잖아요? 그, 막 혈당 높이는 것들. 뭐, 빵, 떡, 면세 가지 몰려라 그러는데, 본 밀가루죠. 밀가루랑 설탕 조심하라는 거죠. 밀가루, 설탕 조심하고. 또, 먹을 때요. 먹을 때.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먹고 그 다음 탄수화물 먹어야 우리 몸에
그 혈당도 급격히 안 오르고 좋다. 그러면 혈압과 혈당 관리할 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라. 이게 자명하다는 거죠. 채소, 단백질 먹고 나면 탄수화물 많이 못 먹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포만감은 느끼고 배고프지도 않고 잘 먹고. 그럼 채소 먹고 그다음 고기 먹으라는 거죠. 고기 먹고 단백질 섭취하고 또뭐 밀가루랑 설탕 조심하라. 이게 말로는 늘 가면 이제 병원 가면 듣는데 말로는 듣는데 예, 설탕 밀가루 조심하라. 말로는 듣는데요. 지금 이런 말또 저한테 들어도 애매하시죠. 그런데 맞잖아요. 자진 관리 해주고 육신 리셋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이두 개가 같이 가면 당할 자가 없죠. 명상과 지혜가 같이 가면 당할 자가 없어요. 이대로만 살면 되니까. 늘 깨어서 알아차리면서 살면 돼요. 재지을 리가 없죠. 늘 자명하게 먹고 운동하면. 그럼 또 운동을 언제 하느냐? 그 식사 시작부터 해가지고요. 식사 시작 전부터예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 피크 찍죠. 요 기간인데 이때는 소화불량이 오니까 이때는 산책 수준에 가볍게 걷기나 팔 흔들기 수준의 운동을 하고 1시간 이후 2시간까지 요 사이에 좀더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라. 그럼 육신이 리셋된다. 먹은 거에서 당 바로 소화해 버리죠. 혈압 낮추고 혈당 낮추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육신 리셋되죠. 자, 식후 30분에서 1시간, 요때 걸으라고 하잖아요. 걸으라고. 그러면 이때 혈당이 확 피크 찍는데, 걸어가지고 몸에서 혈당을 소모해버리면, 몸이 움직이고 생기 있고, 몸이 리셋되면요, 그 몸의 세포들이 다 혈당도 잘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당 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에서 당이 사라지니까 건강해지죠. 혈압 낮아지고. 자,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무산소, 유산소 운동이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재밌는 게요. 지금 육신, 이 운동에도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 명상에도요, 유상삼매와 무상삼매가 있거든요. 통하죠. 명상도 유상삼매와 무상삼매가 있다. 유상삼매, 어떤 대상이 있는 삼매가 있고 대상 없는 삼매가 있어요. 운동은요, 무산소, 산소 있는 운동 있고, 유산소, 산소 있는 운동, 산소 없는 운동이 있어요. 통하죠? 왜? 여러분, 기억하시기 쉬우라고요. 이렇게 딱 운동과 명상, 이렇게 함께 돌아간다 하는 거 아시면 재밌죠? 어떠세요? 자, 결론은 뭐냐?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명상, 제가 늘 5분 명상 강조하잖아요. 수시로 5분 명상 해줘라. 수시로 참나줬어. 수시로 5분 운동합시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 저 하는 거 이거라도, 가볍게라도, 팔 이렇게라도, 그쵸? 팔만이라도. 제자리 걸으면서요. 제자리 걸으면서 이것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제 이쪽 기본 운동. 그래서 이런 거. 무산소. 무산소는 또 근력 운동이니까 용역법 같은 거. 주먹 지를 때 힘줘서 지르는 거예요. 힘줘서.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다리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러면 허벅지 근육이랑 이팔 근육, 저는 뭐 웨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있는 근 손실이나 막자. 요 정도 운동해서 계속 리셋시키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엮어서 들려오는 거예요. 늘 수시로 5분 운동해서 운동 기운이 가시지 않으면 육신의 주인이 나요. 육신이 리셋되고 육신의 여기 운동하면요, 육근의 주인이라고요. 여긴 육신의 주인이죠. 육신 주인. 여긴 육근 주인, 육신이래. 그래서 이걸 숫자로 쓰면 안 되죠. 이건 여섯 육자가 아닌데, 육신의 주인이 된다. 어떠세요? 늘 육신의 주인이 되고, 늘 정신의 주인이 되고, 5분 명상.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5분씩만 하되, 항상 그 기운이 안 가셔서 내가 늘 명상한 기분이 나야 된다. 마찬가지로 수시로 운동을 해줘서 운동을 한 기분이 나야 된다. 특히 식후에 운동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혈당을 써버려야 되니까. 식후에 혈당 소모. 식전에 해가지고, 식전에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야. 식전에 해가지고 체중 관리. 5분 명상, 5분 운동. 어떠세요? 근데
여기까지 다 좋은데, 아까도 뭐 밀가루, 설탕 다 좋잖아요. 좋은데, 확인, 인과를 확인해야 사람이 공부하거든요. 인과 확인이 안 되면요, 애매해요. 왜 우리가 밀가루, 설탕 그냥 먹죠? 먹었다고 해서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모르거든요. 왜 우리가 양심 안 지키죠? 비양심에 살죠? 비양심했다고 해서 얼마나 인과가 안 좋은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과를 모르니까 저희가 필요한 측정 기기가 양심 노트라는 걸 쓰게 해서 인과를 확인하게 돼요. 내가 분명히 이런 말할때 양심을 이렇게 어겼더니 분명히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더라. 양심 분석해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육신은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게 저기 혈당 측정해 보세요. 먹고 밀가루 먹고 설탕 먹고 혈당 측정해 보면 이미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라 마라 필요 없어요. 아, 기력 하나도 없다. 죽겠다. 그 혈당 측정, 피 뽑는 거 있잖아요. 피 뽑는 거나 뭐 몸에 부착하는 거나 있으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밀가루 먹고 한번 해보고 설탕 먹고 한 번. 여러분은 이미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명하면 움직인다. 자명하게 가지고 움직이게 하라. 식단 관리 자명하게 해서 움직이게 하라. 저는 뭐 채식 권하는 거 아니에요. 예. 채식 권하는 거 아니에요. 자명한 건 채식 아닌가요? 그건 본인 생각이죠. 예. 적당히 먹으라고요. 적당히 먹자. 자명하면 이미 움직이고 있다. 자, 지혜가 자명하면 이미 깨어서 움직이고 있다. 먹는 게 자명하면 이미 움직이고 있다. 먹는 게 찜찜하면 움직이고 있다. 자명해서 움직인다. 찜찜하다는 것도 자명해지면 움직인다. 어떠세요? 요거 하나에 지금 다 담았습니다. 영육상전의 비법. 영육상전의 비법입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영육이 영체와 육체가 즉 영체라는 건 정신을 말해요. 영혼을 아울러서 말해요. 영혼과 육신이 더 온전해지실 거고 보살 실전 보살들은 관리해야 된다. 육신을 놔버리고 살신성인 언젠가 양심을 구현하기 위해 육신을 놔버려야 할 때도 올수 있죠. 살신성인 해야 될 때도.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영육을 온전하게 하는 게 오히려 보살도에서는 더 평소에 끝없이 관리해야 되는 거죠. 육신이 없으면 보살도도 못 한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다가 어떤 육신을 놔도 내 영혼을 더럽힐 순 없다. 이럴 때는 살신성인도 하는 거고요. 사생치의도 하는 거고요. 생을 버리고 정의도 구현해 보는 거고요. 식후에 제일 무서운 게 식후에 이때 주무시는 거죠. 혈당 올라가지고 졸리잖아요, 그때. 이때 푹 주무시는 거.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무지 졸릴 때요. 무지 졸릴 때, 아, 움직여야지. 이렇게 안될 때, 가볍게 피를 뽑아보세요. 그러면 이미 뛰고 있습니다.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뛰고 있습니다. 자명하면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명하게 찜찜하면 움직인다. 같은 말이에요. 자명하든 찜찜하든 움직인다. 그래서 이 에고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자명해야 된다. 지혜가 자명하고 먹는 게 자명해야 되고 그다음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육신도 항상 리셋하고 있어야 돼. 운동을 통해 계속 리셋시켜야 돼. 정신 리셋, 육신 리셋. 자명한 판단. 자명한 관리. 예. 피 뽑아보세요. 제일 자명. 양심노트 써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알듯이. 피 뽑아보면, 아, 너무 먹었구나, 바로 알죠. 먹지 말아야 할걸 먹었구나, 아니면 먹더라도 너무 먹었구나. 저는 뭘 먹어라 말아 안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자명하게 관리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먹어보고 본인이 자명하게, 아, 라면? 먹었더니 혈당이 얼마 나온다. 그러면 그양좀 조절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저는 라면 먹지 말자도 아니고요. 고기 먹지 말자도 아니고, 치킨 먹지 말자도 아니고요. 내가 체크해 가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체크해 가면서 먹는다. 그래서 내당 상태, 내 혈관 상태 보면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일생. 하루가 한 생인데, 하루 바쁘죠? 이거 정신, 육신 관리하느라 바쁘셔야 맞죠. 하루에 매일매일 정신과 육신 관리하느라고 바빠야 돼요. 밥 먹을 때, 밥, 식사 시작할 때, 요즘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기능. 뭐죠?
타이머 기능 있을걸요? 스탑워치나 타이머 기능 하세요. 그러면 내가 식사 시작할 때부터 1시간째, 2시간째 그때 시간을 보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그때 피도 뽑아보시고 여기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약국 가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나 사세요. 혈당 측정기 사가지고 가끔 한번 뽑아보세요. 겁내지 마시고. 그럼 자명해집니다. 가끔 해보면 자명해져요. 정상 수치랑 비교해보면 아, 내가 뭘 먹어야겠고 뭐는 먹더라도 덜 먹어야겠고 이렇게 자명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편식하자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식하자. 현대사회에서 소식밖에 답이 없어요. 뭘 먹고 뭘안 먹겠다. 극단적으로. 저는 이런 걸안 권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하는 걸못 권하죠. 저는 극단적으로 뭐 먹는 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권하는 겁니다.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뭐 저는 격한 운동 싫어요. 네, 격한 운동 싫어하고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해 본 적도 없고요. 그냥 혼자서 맨몸 운동. 혼자 그 적당하게 혈당 소모하는 법은 아니까. 운동하고. 그쵸? 그러니까 딱그 아재 운동. 적당한 운동. 먹는 것도 제가요. 지금 치킨도 못 끊고 뭐다못 끊어요. 다 먹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먹는데 혈당을 재보면 적당히 먹는 그게 나와요. 요 정도만 먹어야겠다. 자명해지죠. 그 약수터 운동 있잖아요. 탁탁 앞뒤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에서 혈당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뭐 여기 키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수 있는 정말 저는 의지박약입니다. 예, 저도요 할수 있어요. 그 정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심신같이 닦자. 그래서 5분 정도를 밥 먹고 1시간, 밥 먹고 2시간쯤에. 그리고 또좀 있다가 내가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으면 수행한다고 앉아 있건 어쨌건 일을 보건 한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던 것 같으면 일어나서 5분 정도 가볍게 몸 풀어주고 생존 체조. 제가 생존 체조라고 하는. 그냥 제자리 걸으면서 손만 이렇게 휘둘러 주세요. 제자리 걸으면서. 다리를 이렇게 걸으면서 손만 요런 거 제가 주로 하는 게손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이것도 심장 높이로도 해보고 그냥 아래로도 해보고 그냥 요 정도 5분만 하면요 땀나요 살 빠져요 그리고 살 빠지고 땀나고 혈당 소모되고 그렇게 하고 계속 그 기운이 안 가시게 한다. 가끔 자기 전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5분 명상하는 거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5분 명상이랑. 5분 명상도 그렇게. 정신이 그 나중에 혹시 뇌파 측정기가 보급되면 뇌파 측정해가지고 다운돼 있으면 몰라 해주고 막 복잡해지면 몰라 해주고 해주듯이 혈당도 저혈당, 고혈당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운동해주고 좀 조절해주면 되고. 5분 명상도 나중에 뇌파 측정해가면서 하는 날이 오겠죠. 바로바로. 핸드폰으로 바로 이 뇌파 측정되면 좋은데. 이 측정해보고, 빨간 불 들어오면 빨리 5분 명상, 5분 몰라 하고. 다 영향 가잖아요. 명상을 하면 혈압과 혈당이 떨어집니다. 명상을 하면. 그러니까 5분 명상과 5분 운동이 같이 가면요. 극대화되는 거죠. 이 둘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얘들끼리만 시너지 효과를 얘기했는데, 이 둘이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명상만 해도요. 의학 연구 성과를 보면, 혈압과 혈당이 떨어져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코티졸인가? 걔네가 나오면 혈압과 혈당을 올려요. 그런데 몰라 명상을 하면 내려갑니다. 어떤 명상을 해도 내려가는데 몰라 명상을 하면 잘 내려갑니다. 이렇게 합시다. 건강해지자고 하는 얘기. 저는 그막 정말 제대로 운동하고 싶어요. 유튜브에 많아요. 전문가들이. 저는 그거 아재 운동, 약수터 운동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하시자고요. 박수치. 제자리 걸으면서 박수치셔도 되잖아요. 됐죠? 네, 여기까지. 영육상전의 비법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요즘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라이브 때더 자세한 말씀 나누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